안녕하세요. 호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 맥주의 개념 이해를 돕고자 맥주에 사용되는 원재료들과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알아볼 재료는 메가입니다. 그 맥주의 기본 4대 재료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아, 예. 뭐 메가, 홉, 효모, 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맥주를 만들 때는 이것만 쓰라는 의미로 독일에서 제정된 맥주 순수령에 나온 재료가 말씀하신 메가, 홉, 효모, 물입니다. 그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맥주를 무엇으로 만드는 술이냐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보리로 만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엄밀하게는 보리로 만든다기보다는 메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맥주를 만들 때는 논밭에서 수확한 보리를 그대로 술로 양조하지는 않아요. 이 메가 제조소라고 하는 곳에서 곡물을 받아서 메가로 한번 가공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리 나달을 물에 적시면 발화되어 싹이 트고 그 싹을 잘라낸 다음에 건조를 통해서 완성시킵니다. 이런 공정을 메가 제조소에서 하는 거죠. 저는 맥주를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에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 맥주 만들 때 보리 쓰잖아요. 그거 농부한테 사서 쓰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고 메가 가공 업체들로부터 사서 씁니다. 그 메가 제조소도 전 세계에 꽤 많은 곳이 운영 중이고, 대표적인 업체들은 독일의 바이어만, 미국의 브리스, 뭐 영국의 크리스프 등등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맥주 양조 업체들은 양조에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리를 메가로 직접 가공하지는 않고 전문 가공 업체의 제품들을 구매해서 맥주를 만들고 있어요. 한 유명한 대기업 정도 되면은 이제 스스로 메가도 만들고 그걸로 맥주를 만들기도 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메가라고 하면 맥주에 사용되는 곡물을 맥주 용도에 맞게 한번 가공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리 메가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밀이나 귀리나 호밀 등도 메가화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사람들이 맥주를 쉽게 보리로 만든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틀린 이유가, 아, 그러면 펄라너나 에딩거 같은 밀맥주 때문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밀맥주라고 불리는 제품들에는 통밀이 아니라 메가화된 밀이 들어가요. 그래서 따라서 맥주를 보리로만 만든다는 게 밀맥주로 인해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죠. 조금 더 넓은 범위인 메가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통칭이 되기 때문에 알맞을 거예요. 그러면 메가를 맥주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는 발효주인 맥주의 당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주류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크게 혼합주, 증류주, 발효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혼합주는 이미 완성된 복수의 술이나 음료를 섞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칵테일 같은 주류가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증류주는 전통 소주나 뭐 위스키처럼 증류기를 통해 증류하여 높은 알코올 도수를 얻어서 만드는 술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발효주는 효모라는 미생물이 발효를 해줘야 알코올이 생성되는 거고요. 맥주, 와인, 막걸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맥주의 발효 과정은 효모가 발효할 때 필요한 게 당입니다. 당을 먹고 발효를 하면 내는 대표적인 물질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효주는 술이 되려면 효모가 발효로 알코올을 만들어내야 하고, 발효에 필요한 에너지가 당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당을 메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맥주예요. 만약에 그 당을 포도에서 가지고 왔다면, 그럼 다른 발효주인 뭐 포도주, 와인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메가의 또 다른 역할은 맥주의 색상도 메가가 결정을 지어요. 제가 실제 맥주 양조에 사용되는 메가들 중에 대표적인 샘플 3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밝은색을 띠는 메가가 있고, 그리고 붉은색을 띠는 메가가 있고, 하나는 완전히 검은색을 띠는 메가예요. 그럼 이렇게 다른 거는 보리 품종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언급했던 메가 가공 업체에서 가공을 달리해서 생긴 차이가 더 큽니다. 아까 가공할 때 싹을 잘라내고 건조를 해서 완성시킨다고 했잖아요. 여기 세 개 샘플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을 띠는 메가는 비교적 저온인 7-80도 정도에서 건조된 반면에, 흑메가는 200도가 넘는 로스팅 드럼에서 굴렀다가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붉은색 메가는 뭐 한 100도 중후반 정도에서 굽거나 이제 쪄진 거고요. 그로 인한 색상의 차이가 생긴 거죠. 이 색상, 맥주의 색상과의 관계는, 밝은색 메가 위주로 만든 맥주는 우리에게 익숙한 금색의 맥주로 나오게 되며, 붉은색 메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붉거나 갈색의 맥주가, 흑메가의 비중이 높아지면 흑맥주가 되는 거죠.
이것을 맥주에서 나타나는 메가 맛과 대치시켜보면 밝은 메가에서는 꿀이나 시럽, 곡물 반죽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붉은 메갈은 카라멜, 갈색 메갈은 구운 빵이나 견과류, 그리고 흑메갈은 로스팅 커피나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을 맥주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잔에 따라 마시면 맥주의 메가 맛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검색 맥주에서는 흑메갈의 커피나 뭐 초콜릿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맛이 나오려면 흑메갈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흑메갈가 들어가는 순간 밝은 톤의 금색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인위적으로 커피나 초콜릿 맛을 넣지 않는 이상 메가만으로는 금색 맥주에서 그 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메가의 또 다른 역할로는 맥주의 무게감과 질감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 MC조님, 꿀물과 생수 중에서 어떤 게 더 진득할까요? 당연히 꿀물이죠. 꿀이라고 하는 당성분이 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맥주계에서도 액체의 무게감과 점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바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 라이트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맥주의 바디 형성에는 뭐 단백질이나 뭐 효모의 존재 여부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상당량 기여하는 게 맥주의 당분이에요. 이 풀바디 맥주는 뭐 크래프트 맥주 쪽에서 알코올 도수가 막 10도에 육박하는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맥주들은 막 절대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고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홀짝홀짝 마시는 게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반면 라이트바디 맥주는 그 유명한 카스나 일본 대중맥주인 아사히 슈퍼드라이 등이 있어요. 아사히의 이름을 자세히 되새겨보면은 아사히 슈퍼드라이예요. 슈퍼드라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완전히 달지 않다, 담백하다, 뭐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아사히 맥주 한국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은 제품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뛰어난 발효 능력을 가진 뭐 318이라는 효모로 발효를 해서 잔미 없이 깔끔하다고 하죠. 이 효모가 발효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요, 발효를 하러 맥주가 될 액체에 효모가 들어갔을 때 당분을 탁월하게 섭취하여 알코올로 변환시킨다는 의미예요. 효모가 당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즉 효모가 먹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효모가 발효 능력이 작으면 당분을 먹다가 남기게 되고 그 당은 발효가 끝나고도 맥주에 남게 되어 맥주를 달고 진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남는 당분이 거의 없이 깔끔하게 발효됐기에 이름이 이제 아사히는 슈퍼 드라이인 거고요. 그래서 일제 불매운동 전에는 일식집이나 이자카야 등에서 아사히가 인기가 꽤 많았어요. 그곳에서 주로 먹을 수 있는 안주인 뭐 스시나 가라아게 같은 튀김류에 도수가 뭐 8도가 넘는 풀바디의 카라멜과 같은 단맛이 많이 나는 맥주를 곁들인다면 정말 안 어울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음식에는 사실 뭐 깔끔하고 잔미 없는 라이트 바디, 뭐 드라이한 맥주가 잘 맞는 편이라 괜히 카스가 한국 음식에 잘 맞는다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죠. 뭐 치킨의 임페리얼 스타우트라 정말 상상이 안 가니까요. 근데 반면에 초코 케이크나 브라우니 같은 디저트와 아사히 카스는 정말 상극일 거예요. 그러나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같이 한 마신다면 쓴맛이나 탄맛을 달콤한 디저트가 어루만져주면서 중화시켜주는 등 좋은 궁합이 될 겁니다. 뭐 와인도 잘 발달되어 있지만 맥주도 마찬가지로 뭐 푸드 페어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음식과 맥주의 궁합을 찾는 연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F&B 쪽에서 종사하시거나 요식업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손님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페어링 메뉴가 맥주가 스윗하냐 드라이하냐 혹은 라이트 바디냐 풀 바디냐에 따라 가지고 음식의 짝도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게요. 요즘엔 수제 맥주집 들 중에서도 페어링 메뉴에 신경을 쓰는 곳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오늘은 메가가 맥주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지금까지 이야기된 부분들 말고도 많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우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호백 안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